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청 합격자 김형진이고요. 제시생이면서 작년 12월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하게 됐습니다. 뭐 특이한 게 학원을 폐업하시고 나서 대리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학원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다가 좀 코로나 있어서 폐업을 좀 하고 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리직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때 학원 하면서 공부를 하기에 좀 부담이 돼서 타 직렬보다 과목수가 적어서,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되게 나이대가 좀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나이 생각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 유상통을 선택한 이유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특이하게 유상통을 처음 알게 되신 게 합격 예측 서비스였나요? 제가 작년 21년에 필기를 떨어지고 나서 저 합격 예측을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유상통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 보니까 거의 예측 서비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상통을 가보니까 합격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합격 수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유상통을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환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금 강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전에 우금 강의를 들었던 그쪽은 바뀐 강좌를 다 안 해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이 많았었고요. 지금 제가 유상통을 들었을 때는 끝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뭐 프리지까지 해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지난 시험에서는 이제 필기 불합격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신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예. 지난 시험에서는 문제풀이만 공부하셨다고. 개념 공부하고 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계속 풀어봤는데 문제집마다 그 성향이 더 다르고 풀 때마다 성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개념이 미약한 거고, 그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게 압박감이 좀 심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볼 수 있게 자기만의 그 요약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전날까지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전날은 어떻게 만드셨고 활용법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터밀 같은 경우는 유쌤이 그 심화 과정에 제일 처음에 필기를 하시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부족했던 거 다 필기를 하고요. 좀 추가될 부분은 자기가 쓰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암기팁. 암기팁으로 거의 정리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고요. 근묘가 우편상식에는 그 고민서 선생님께서 그 OX 퀴즈라고 해주신 건데,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학습법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터미에서는 또 라이브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라이브 특강을 보면서 유스쌤이 그 문제도 또 최근 경향을 해서 준 거 있는데, 그 문제 풀면서 되게 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감을 계속 살리면서 문제를 풀면서 전날까지 그걸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금은 고명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셨는데, 네. 선생님 강의는 어떠셨어요? 전에 타사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개정된 거를 못 끝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제가 했는데, 유상통이 와서는 다 해주셨어요. 프리지까지. 그래서 우편이나 금융 문제풀이도 되게 도움 많이 됐고, 문제풀이랑 제가 정리했던 노트랑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기 선생님 한국사를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박기 선생님 강의는 어떠셨어요? 전에 제가 한국사를 들었는데, 전에는 그 흐름만 좀 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되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도끼 선생님 한국사를 듣고 암기틱을 딱 듣자마자 딱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 암기틱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순서 맞추기 같은 게 되게 저도 공부하다 보면 압박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암기틱으로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그것 때문에 좀 공부의 압박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암기틱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가 제일 고득점 하셨는데, 네. 아, 동영모의고사 제일 처음에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사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동영모의고사를 풀면서 갑을 잡으신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에 동등모의고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등모의고사 관련해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항상 그 실전에 약하신다는 분들은 모의고사 때는 시험을 잘 봤는데 실전에 약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 때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점수에만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풀고 나서 자기가 어느 쪽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념을 들춰보고, 대부분 저도 필기 합격자분들이 우편상식 같은 경우는 책을 달달 외우듯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풀고 나서 자기가 부족했던 걸 찾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세 개 얘기했다면 네. 면접 얘기를 하려고 해요. 면접 스터디랑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됐다고 네. 하셨어요. 스터디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고 유쌤도 스터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 순천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그렇게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세네 번 만났는데 면접할 때부터 가능한 압박 면접을 하려고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계속 압박 질문을 하니까 막상 면접을 가니까 아 이게 압박 면접이나 이런 식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은 경험형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식형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선 사전조사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실패했던 게 뭐냐고 했는데 그제는 제가 다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첫 스타트인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유상태에서 준비했던 질문대로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드셨을 때가 첫 시험 떨어지고 가장 힘드셨다고요? 그때 되게 실망이 많이 됐었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아,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대로 다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유상통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고 많은 합격 수기를 읽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요. 강의 들으면서 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슬럼프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노력밖에 없다라고 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멘탈을 잡아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도 많아서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벼랑 끝에 서 있던 느낌? 누가 뚝 하면 떨어질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좋아하던 술로 다 끊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를 부탁드렸는데 이 문구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저도 46세에 합격했다. 자기 자신을 믿어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표현에 관련된 거예요? 저 올해 46세에 이제 계리직에 합격했는데 그 저도 필기 합격 그 수기를 들어보면 50대도 합격했다, 40대도 합격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필기 합격자들 전체 다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50대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솔직히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 뇌도 이렇게 퇴화가 돼서 노화가 되거든요. 기억력도 감퇴되는데 저 그것 때문에 슬도 다 끊고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듯이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팅!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올려주면서 믿으라고 하셨고 스터디까지 짜주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 보고 되게 감동 먹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얻어서 잘 선택했다고 저희 아이프도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